예청사의 문을 연 경기기계마켓과 4년 만에 열린 경기도청 봄꽃축제로 예청사 인근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이 체감하기엔 어땠는지 팔달 산 상인들을 이슬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경기도청 봄꽃축제. 모처럼 활기를 찾은 예청사 잔디광장과 주변 상권. 축제가 열리기 전인 4월 1일과 2일엔 경기기회마켓도 열려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 8일 김동현 지사도 옛 청사를 찾았습니다. 벚꽃 구경도 잠시, 곧바로 팔달산 상인들을 만나 인근 상권 상황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좀 어떠세요? 사실은 활성화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또 환경이 좋다 보니까 축제가 또 연결이 돼서 저희는 좀 사실은 좀 많이 좋아요. 그때 예장님 뵙고 제가 한번 약속 지키러 왔었고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수시로 와가지고 의견도 듣고 막 그랬는데 여기 복합단지 그 개발하는 것도 좀 미리 좀 알려드리고 의견들 좀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예청사 아래로 길게 늘어선 팔달산 상권입니다. 4년 만에 열린 봄꽃축제 그리고 경기 기회마켓이 얼어붙은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상인 회장에게 매출이 영향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적게는 2배, 영향을 많이 받은 가게는 9배까지 오른 곳도 있다고 말합니다. 최하가 2배 정도고요. 그다음에 최상은 뭐 9배에서 뭐 10배 이 정도의 매출이 거의 다 있었어요. 주말엔 문을 닫은 지 꽤 됐다는 인근 식당에서도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리뷰 마켓 때는 저희는 한 100% 상승했고요. 매출이 그리고 봄꽃 축제 때도 똑같았어요. 매출이 조금씩 향상되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도는 경기 기회마켓을 매월 첫째 주 주말과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청사 일원이 조금씩 도민의 소중한 생활터전으로 가꾸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